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차량이기도 해요. 형수님하고 여기서 싸웠나? 으미 이거 봐. 요거 좀 오래된 차인데 한번 뭔지 한번 이따 보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자, 오늘은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제 세컨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세컨카예요. 뭐지? 우선 이렇게 보랏빛으로 색깔이 많이 뜬 이제 썬팅이 눈에 띄고요. 자, 사실 지금 제가 GV80이 사고 난 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딱 두 달이 돼요. 두 달이 되는데 아직도 사업소에 차량을 맡겼더니 차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차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차 계속 빌려 타다 보니까 좀 그래, 내 차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냥 하나를 샀어요. 아는 형님께서 좀 저렴하게 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되게 눈여겨보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차량이기도 해요. 결정적으로 전에는 이제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차박 차량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차량이 GV80이랑 베라크루즈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SUV니까 뭔가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베라크루즈를 판매했거든요. 팔면서 캠핑용품을 집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캠핑용품을 또 이제 막 끄집어서 내려오는 것도 귀찮고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캠핑은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이번에는 제 차량에다가 아예 캠핑짐을 아예 실어놓고 차박을 가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이 GV80 나오기 전까지 이거 계속 탈 거고요. 좀 오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컨텐츠 보면 대부분 이제 신차 중심으로 기능 설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은 좀 왠지 소외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오래된 차인데 한번 뭔지 한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들이 나올지 아마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 차를 통해가지고 중고차를 새 차처럼 어느 정도 기능을 만들어보기 그리고 제가 이제 똥손이긴 하지만 다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죠! 자, 제 세컨카는 어디 있을까요? 제 세컨카 어디 있을까요? 자, 참고로 지금 여기 보이는 코나 EV 전기차는 지금 현재 제가 잠깐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엄청 잘 나가요. 되게 재미있어요. 완전 저는 강추. 다음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라면은 2024년도쯤에 아마 아이오닉 7 뭐 SUV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이번에 구입한 세컨 차량은 따라라라따. 여러분 되게 생소하죠? 이 차량이에요. 자, i40 웨건이라는 차량이고요. 지금 VGT 이제 디젤 엔진입니다. 이 차량이에요. 재밌죠? 지금은 단종된 차량인데 나올 때 당시는 이제 유럽 스타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체 강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웨건 형태로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웨건 이렇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없어가지고 안 팔렸죠. 근데 이 차가 실용성이 엄청 좋아요. 웬만한 SUV보다 짐도 더 많이 실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어이구, 전동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모던이라는 트림인데 자, 웨건입니다. 와, 엄청 크죠? 이거 차박도 가능해요. 한번 제가 의자 접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 차박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전 차박 용도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앞으로 짐이 넘어가지 않게 이런 네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있습니다. 자, 웨건이다 보니까 이런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옆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번호판 가드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중고차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차량을 이제 중고차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컨텐츠를 찍어볼게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와,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조그만하게 짐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뭔가 구석구석에 조그만하게 이제 히든 수납 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가져온 거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상태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런데 보면은 엄청 까져 있어. 또 있는데도 뭐 부분 도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뒷좌석 공간으로 오면은 이 등받이도 각도가 2단으로 조절이 돼요. 어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눕힐 수도 있어요. 타볼까요? 이 차는 모던이라는 등급인데 뒤에 보면은 뭐야? 통풍 고장났다. 와, 이거 뭐야? 쩔었어. 진짜 쩔었다. 이쪽은 움직이는데 한쪽은 안 움직여요. 됐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날개 깨진 거? 억지로 또 깨졌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면서 다이를 하면서 컨텐츠를 찍어볼 겁니다. 레그룸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차가 판매할 때 당시는 소나타보다 좀 더 비쌌는데 차가 오히려 작아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이 돈에서 좀만 얹히면 그랜저 HG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모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약간 아반떼를 닮다 보니까 아반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금액 대비 낮은 차를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들
선호도가 좀 떨어졌었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와, 이때 당시 2013년도 차량인데 컬러 LCD 클러스터가 있어요, 가운데. 되게 많이 신경 쓰기가 나요. 그리고 모든 윈도우가 풀 오토 세이프티 윈도우예요. 한 번에 원터치. 이때 당시 옵션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차량이거든요. 보면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센서라든가 오토홀드 기능도 그냥 중간 등급이 다 되어 있어요. 뭐 없는 거라고 이제 통풍 시트 뭐 이런 건 없었고, 지금 보면 내비게이션이 사제로 매립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이때 당시 치고는 2013년도라는 걸 감안하면은 옵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한 승차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컨 차량을 가져왔는데 오늘 막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고 막 그래가지고 차가 좀 험해요. 막 이렇게 군데군데 막 이제 막 쩌던 데도 있고, 막 과자 기름에다가 막 먼지가 쩌던 데도 있고, 천장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막 좀 그래.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저래 컨텐츠를 찍은 적도 있는데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차량에 대한 기본 클리닝을 하겠습니다. 또 다시 뒤에 타세요 이번엔.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천장 보면은 요런데 꼬질꼬질 뭐가 있어요. 계속 여기도 얼룩이 있고. 이거 뭐였지? 뭐 피가 튄 것 같은데 이거 좀 의심해봐야 될 상황인가? 뭐지? 뭐 피 튀긴 것 같은 게 꽤 있어요. 이 뒤에도 그러고. 아, 천장도 되게 크네, 외관이라서. 아, 이 차량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지붕에 얼룩, 특히 여기 지금 깡지가 들어가. 여기 보세요, 여기. 우와, 이거 어떻게 타 이거? 뭐 시꺼먼 거 봐봐요, 이거 어떻게 타 이거? 여기 머리기름, 머리기름 때문에 이거 시꺼멓게, 그죠? 자, 이렇게 기름기 있는데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죠. 퐁퐁물. 여러분 별거 없어요. 이거 물론 세차장에서도 뭐 당연히 알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이거 세차장에 맡겼는데 이거 못 지우셔가지고 제 거 영상 보고 지우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진짜로 되게 고맙더라고 저도. 자, 요 퐁퐁물 물에다가 퐁퐁 두세 방을 섞은 걸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선 헤드라이닝 먼저 해볼게요. 퐁퐁물 이렇게 뿌려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닦아줍니다. 볼까요? 보이세요 여러분? 벌써 이거 되게 깨끗한 천이었거든요. 벌써 때가 이렇게. 근데 이 천으로 계속 닦으면은 이 때가 또 묻어나기 때문에 또 깨끗한 부위로 이렇게 해서 또 마저 닦아볼게요. 자, 여러분 티나나요 벌써? 벌써 보이시죠? 닦은데 안 닦은데 벌써 티나요 이렇게. 여기 특별히 특히 이 부분은 더 티가 확 날 거예요 아마. 어우 되게 더러워. 형 어떻게 탔지 이거? 여기도 뭐 있다. 천에 깨끗한 면으로 마저 닦아볼게요. 여기 핏자국 없어진다. 금방 지워지네. 와, 보이세요? 또 깨끗한 면으로 또 돌려서 여기도 반점을 닦아볼게요. 보세요, 깨끗하죠 벌써. 마르면은 이 얼룩 더 없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퐁퐁물만 있으면 돼. 여기도 뭐 있네, 그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계속 잠깐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거 집에 이런 융하고 퐁퐁물 저거 분무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쉬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100%에 가깝게 하면 99%, 95%까지 만들어 볼게요. 와, 여러분 제가 운전해서 요만큼만 닦은 건데 이렇게 됐어요 걸레가. 와, 형수님하고 여기서 싸웠나? 뭐 하셨지? 왜 이렇게 이거 뭐 애들 먹거리인가? 운전석에 이 필러 뭐지? 삐필러 내장재? 이거는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쩔었어. 찢어지기도 하고. 아, 너무 심하다.
여러분 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비 언니가 지금 싸지다 보니까 좀 그래 막 좀 애로가 있어요 확실히. 윤이 어느 정도 지저분해지면 그냥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새 걸로. 뭐야 이 차는 되게 고퀄리티예요. 의자가 보조석도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오 이때 당시는 되게 획기적인데요. 2013년도에 오 척추 받침들이 있어요 옆자리에. 옵션은 뭐 거의 뭐 주비 팔고 비슷하네요. 확실히 애기 키우던 형이라 그런지 뭐 별 스티커도 있네요 이거. 아 총각은 이런 거 보면 부럽다 좀. 이 B필러 있는 데는 되게 먼지가 많이 타요. 때가 많이 타. 창문 열어서 들어오는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대 있을 때 있는 머리때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루프에 있는 때를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데 A필러 이런 데는 너무 심각한데 저건 갈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우리 중고 차량들 차 오르다 보면 이게 컵홀더 같은데 있는데 때 되게 많이 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납 공간 이런 데 때 많이 끼죠. 자 이런 데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대부분이 이제 고무가 벗겨져요. 사실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넣어서 벗겨지죠. 벗겨져요 이렇게. 으미 이거 봐. 사실 아까 지금 퐁퐁을 좀 뿌렸거든요 이걸 뿌리려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때 엄청나죠. 자 이것도 닦아 볼게요. 퐁퐁 물이면 됩니다 우선. 자 이렇게 닦아주면 어때요 깨끗하죠. 자 안쪽도 닦아 볼게요. 그리고 틈새틈새가 닦기 힘들면은 이게 천에다가 마이너스 드라이버 이렇게 감싸가지고 닦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영상이 다 촬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끊겼어요. 밖에 비가 막 와서 그런가 왜 그러지. 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이랑 이제 도어 컵 안쪽에 뭐 이제 묵은때들 이제 기름때 같은 거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기름때에는 역시 퐁퐁물 최고라는 거. 퐁퐁 PPL 아닙니다. 관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장이랑 이렇게 천장이랑 도어 컵 안쪽을 닦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우 엄청 힘드네요. 그래도 우리 이런 뿌듯함 있잖아요. 다이 하고 나면은 아 돈 아꼈다 뭐 이런 거. 오늘 이 영상 내 차도 이제 꼬질꼬질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나도 닦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